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당신이 봐요. 직접 확인해봐. 연락 온 게 있나 없나. 왜 이래요 정말. 당신 책임져요. 우리 애들 다 떨어지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어요. 책임 좋아하시네. 난 분명히 연락했다고요. 믿든 안 믿든 거야 그쪽 맘이고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. 하고 싶지도 않고. 이거 봐요. 어, 나요. 야 방간주. 난주야. 당신 지금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댑니까? 준혁씨. 함부로요? 아, 그러는 대기야말로 왜 남의 얘기 중에 함부로 끼어듭니까? 얘기 중이요? 여자하고 힘으로 얘기합니까? 우리 지금 일 때문에 얘기 중이니까 상관하지 마시오. 상관 있습니다. 나 박난주 씨와 결혼할 사람입니다. 신경 쓰지 말아요. 그냥 가벼운 오해가 있었어. 가요. 가벼운 오해요? 박 팀장 스타일 이제야 잘 알겠네요.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해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하시겠다. 정말 대단하시구만. 늦겠다 우리. 저 사람이 김기남 감독이요? 어, 형! 아직 안 갔어? 형, 우리 이렇게 허망하게 떨어지는 거예요? 결과는 뭐 두고 보자. 연정해. 계속이 속이겠어요. 눈물 한 바가지 달고 벌써 갔어요. 가자. 분명히 연락했어요. 문자 메시지도 남겼다고요. 남자 좀 거칠더라. 일하다 보면 더한 경우도 있는데 뭘. 감독들 원래 다혈질이잖아. 다혈질인 거하고 무례한 건 달라. 하여간 영 찜찜하네. 난 분명히 연락했는데 그쪽은 못 받았대고. 오늘 오디션도 엉망진창됐어. 어떻게든 내가 직접 통화할 걸 그랬나. 너답지 않게 전전긍긍하는 것 같다. 준혁 씨, 난 프로듀서야. 어지간하면 감독이랑은 맞춰서 잘 지내야 된다고. 다른 남자한테 손목 잡히는 꼴 보기 안 좋더라. 준혁 씨, 난 회사에서 준혁 씨 애인이 아니라 프로듀서 박난주야. 아니 표정이 왜 그래? 오디션 어땠어? 도대체 뭐들 하는 거지? 오디션 시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말이야. 연락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나 보지. 하마터면 그냥 엎어버릴 뻔했다니까. 우리 파트는 항상 손발이 척척 맞는데 난주 파트는 그게 왜 안 되지? 그래도 김 감독
내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요. 그래, 내가 보기에도 그래. 두 사람 성격이 아주 비슷해서 잘 되면 확실히 잘 될 거고 잘 안 되면은 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당분간 두고 봐야죠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오랜만이다. 보고 싶었어 오빠. 자 이쪽은 야 오빠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. 응? 와. 야 너야말로 옛날 그대로다. 오빠 나 옛날 명숙이 아니야. 크리스 정이라고 불러줘요. 크리스 정? 응? 크리스 정. 코가 그게 뭐니? 우리 언니 아직도 나한테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. 진짜 말하지. 아우 창피해. 태훈 씨가 바쁜 일 젖혀두고 일부러 너보러 오셨어. 땡큐. 오빠 진짜 여전하시다. 아, 너 이번에 아주 귀국했다면서? 벌써 오빠 귀에 들어갔구나. 그렇게 됐어요. 마음고생이 아주 컸겠다. 언니 생각 많이 났죠 뭐. 우리 언니 이만큼 성공하고 사는 거 다 오빠 덕분 아니에요? 우리 언니 이혼한 다음에 오빠 안 만났으면 지금 어땠을지. 그저 오빠가 은인이에요. 쓸데없는 얘기 그만해. 뭐 나야 그냥 사업상 도와주는 입장이고 언니한텐 난주가 큰 힘이고 사는 보람이야. 난주? 하긴 뭐 언니가 정 붙여 사니까 보기도 좋아요. 자식한테 저거 안 붙이면 누구한테 붙여? 미국처럼 18살 되면 내보낼 줄 알았어?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짜증을 내. 아이, 와서 보니까 언니가 난주를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같아서요. 여긴 한국이야. 엄마들 자식 사랑 세계 1등이지. 아무튼 저 명숙이 와서 덜 적적하겠구만. 아 그럼요. 세상에 피부치라곤 우리 자매뿐인데요. 우리 언니 나 같은 동생 있는 거 고마워해야 된다고요.